여러분 반갑습니다. 첨점TV입니다. 이번에 아임삭에서 굉장히 독특한 제품 한 가지를 출시를 했습니다. 임팩트 드라이버와 임팩트 렌치 그 사이에 있는 제품군을 출시를 했는데 무려 14.4V의 제품입니다. 오늘 소개를 해드릴 제품은 아임삭에서 새롭게 출시한 BL14SX6입니다. 두 가지의 구성품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636과 603 두 가지 모델로 출시가 됐는데 636은 6A 배터리 하나, 3A 배터리 하나, 603은 3A 배터리 두 개, 하드 케이스와 4A의 고속 충전기까지. 자, 이 제품 재밌는 제품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런 임팩트류 제품들을 항상 얘기를 할 때 보면 임팩트 드라이버 파와 임팩트 렌치 파가 나뉘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만약 자가 정비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임팩트 렌치를 사세요. 왜냐면 임팩트 렌치는 드라이버의 일도 할 수가 있지만 임팩트 드라이버는 고토크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임팩트 렌치의 일은 할 수가 없거든요. 임팩트 드라이버와 렌치의 차이점이 궁금하신 분들은 카드를 눌러서 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차이점을 알아야지 이 제품이 왜 독특하고 재밌는 제품인지 알 수가 있으니까요. 자, 굉장히 재밌는 제품군이 출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14.4V잖아요. 사실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 제품군은 18V, 맥스 20V 제품군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4.4V군은 힘을 크게 낼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근데 요즘에 세상 좋아졌습니다. 스펙과 말씀드려볼게요. 모델명 BL14SX6 무브와 회전수 1단일 때 2000rpm, 2단일 때 3100rpm, 분당 회전수 2단일 때 2000rpm, 3단일 때 3100rpm, 분당 타격수 2단일 때 2400rpm, 3단일 때 3400rpm, 최대 토크 2단일 때 140Nm, 그렇죠, 이게 원래 뭐 일반적인 그런 토크수죠. 3단일 때 280Nm.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얘 스펙값 뭐야? RPM은 임팩트 드라이버인데 토크수는 임팩트 렌치잖아? 일단 차 바퀴 풀어봐야죠. 에코스 바퀴를 풀어봤는데 과연 풀릴까? 너무 쉽게 풀리네. 이게 너무 쉽게 풀리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풀려도 되나 싶을 정도로 쉽게 풀려가지고 제가 뭘 실험을 해봤냐면 우리 지게차 바퀴를 한번 풀어봤거든요. 너트가 41mm입니다. 2분의 1 엔빌짜리 41 복사알이 없어서 엔빌을 바꿔서 끼워서 진행을 해봤거든요. 아, 근데 이건 안 풀리더라고요. 이거 풀렸으면 아마 다시 먹었겠죠, 그렇죠? 푸는 영상을 찍는다는 거예요. 풀리는 영상이 아니고 풀릴까 안 풀릴까 보려고. 내 말이. 얘 풀리면 대박이지. 얘가 풀리면 대박이지. 맞아요. 네. 풀리면 맞아. 선으로 하는 게 낫겠어. 네? 네? 선으로 하는 게 낫겠어. 와, 얘 방금 과일 먹었었어. 살림 불린다 해도 한 개 불고는 더 못 불겠구만. 자, 뒤로 하고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부분. 이게 임팩트 렌치구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임팩트 드라이버와 경쟁을 하게 되면 속도 면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의 불편함을 감수를 하고 사용을 하셔야 되는 게 이 임팩트 렌치의 드라이버로서의 활용성입니다. 근데 실험 결과 와, 굉장히 무섭습니다. 제가 뭐랑 실험을 해봤냐면 18V 제품군과 12V 제품군, 뭐 14.4V 제품군이랑 싸그리 다 비교해봤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군들 모두. 오, 기대가 됩니다. 뭐가 더 빠를까? 속도가 중요할까? 토크가 중요할까? 타격이 중요할까? 자, 3단 3단 정방 모두 확인. 어, 이게 너무 커가지고 눌러지지도 않네요. 시작! 의 한계를 극복하지는 못하네요. 한 번만 더. 이번에는 부하가 조금 더 걸리는
외날 필수로 외날입니다. 외날. 이래서 적정 토크라는 게 필요한가 봅니다. RPM과 토크는 적절해야 된다. 오, 너무 높아. 키가 한 5cm만 더 컸으면 좋겠네. 시작. 일단 막간의 실험으로 미러키 12V랑 붙은 걸 어떻게 될까? 자세가 안 나와서 이렇게 할게요. 시작. 다시 동일선상에 일단 맞춰두고 시작. 미러키는 일단은 이기네요. 이번에는 크레스. 과연 크레스는 시작. 오, 동시에 끝났어. 크레스 힘 세거든요. 비겼습니다. 크레스랑 아임사기 18V, 14.4V. 재밌어지기 시작하는데 얘는 또 계속하고 있잖아. 한 놈은 한 번 하고 쉬고 한 번 하고 쉬는데 얘는 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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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요. 재밌네. 소리가 조금 귀여워졌어요. 개양이고요. 아임삭 배터리 바꿔올게요. 딴 걸로. 큰 거는 빼고. 자, 배터리 교체. 하지 말까? 일단 배터리는 완충이에요. 아임삭도 완충이고. 재미삼아 하는 거니까. 자, 재미삼아 시작. 그렇구나. 하다보니 재밌네요. 이번에는 스탠리 엔간하면 다 붙여볼게요. 스탠리 아임삭한테 좀 미안하긴 합니다. 이게 쉬는 시간을 지금 주지 않고 있어서. 어, 그래, 배터리 유관표로 바꿔야지. 18V랑 싸우는데 그죠? 작은 배터리를 할 수는 없으니까. 스탠리 배터리 완충입니다. 아임삭은 쓰던 걸로 계속 쓰고 있고요. 영, 차! 어, 이게 더 힘들어. 시작! 자, 비슷하죠? 시작! 뭐지? 3단 맞거든요? 3단이에요. 일단 시작. 시작. 제가 가장 최근에 리뷰했던 가장 높은 퍼포먼스를 보였던 웍스 제품을 제외하고는 와, 다 이겨버리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자가정비용으로 활용을 원하셨던 분들, 드라이버로서의 활용성도 기대하셨던 분들, 두 분들 모두 충족시키는 결과를 만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금액은 어떻게 되느냐? 3A 두 개 세트가 30만원에 하지 않고요. 6A, 3A 세트도 30만원이 조금 넘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가성비도 괜찮아지는 거죠. 촬영 중인데 조금 이따가 연락해도 될까?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빨리 연락할게. 아빠가 조금 이따가 연락할게. 미안해. 아빠도 사랑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4.4V로서의 컴팩트함. 두 번째, 임팩트 렌치로 활용 가능. 세 번째, 임팩트 드라이버로도 쌉 가능. 네 번째, 가성비.
자, 단점이 없을 수는 없겠죠. 첫 번째, 무게, 무겁습니다. 14.4V인데 14.4V가 아니에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헤드가 이미 18V의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무게가 꽤 나갑니다. 6A 배터리를 끼웠을 때 1.4kg 정도 나가니까 무게가 어느 정도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크기. 방금 말씀드렸죠. 하지만 결론을 내자면 계속 말씀드린 자가정 비용과 임팩트 드라이버로서의 활용성, 두 가지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저는 아임상에서 새롭게 출시한 14.4V 임팩트 렌치 드라이버,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소개를 해드린 이 제품 636 모델, 6A 배터리와 3A 배터리 1개 모델 두 세트를 나누기 배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댓글 남겨주신 후 나누기 배트 신청을 해주신 분에 한해서 제품을 보내드리니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고요. 다양한 정보와 짧은 동영상을 올리고 있는 인스타그램 팔로우도 잊지 말아주세요. 고정 댓글에 인스타그램 링크 있어요. 지금까지 점점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임팩트 드라이버류들 이긴 거는 사실 상상 못했습니다. 이게 렌치류들은 어쩔 수 없이 드라이버류한테는 약하기 마련인데 재밌는 제품이 출시가 된 것 같아요.